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장비 3천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미래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보듯 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 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 이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후 분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해 군함에서 실제 운용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 의리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 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 공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속기 이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대한민국 10대 기계 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고 다양한 파장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내며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